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이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듣고 싶었어요. 네,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세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아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4월에 뵙고 네. 네, 이렇게 9월에 또 인사를 하게 됐어요. 4월에 ASAP 네. 스테이덤의 타이틀곡 네. ASAP 정말 폭발적인 많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저희도 너무 신나기도 했고 뿌듯하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번 앨범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제가 그 ASAP 때 진행을 또 했었잖아요. 네. 쇼케이스에.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기쁘더라고요. 와,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도움 드린 것도 없는데 어버 키운 것 같고 이렇게 잘 돼줘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ASAP 못지않은 정말 팡팡 튀고 멋진 곡을 공개한다고 하던데 스테이씨가 직접 오늘 발매하는 스테레오타입 앨범 그리고 타이틀곡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첫 번째 미니 앨범 스테레오타입은요, 말 그대로 스테레오타입, 즉 고정관념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만든 앨범이고요. 두 가지 종류의 피지컬 앨범으로 이루어져 있고 팀프레시 장르의 색안경, 그리고 R&B 장르의 발라드, 트로피컬 하우스의 댄스곡까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수록곡이 다채롭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타이틀곡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 타이틀곡 색안경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저의 내면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걸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 라는 가사에 담아본 곡입니다. 그 리허설 때 더 잘했잖아요. 그 라임 너무 좋았었는데 지금 살짝 긴장됐나요, 수민 씨? 네, 조금 긴장됐네요. 네, 소개만 들어도 이번 앨범 정말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테레오 타입, 그야말로 이제 고정관념을 담았고 거기에 타이틀곡은 색안경입니다. 자, 그래서인가요?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여섯 분이 딱 걸어오시는데 메이크업에 일단 압도당했어요. 굉장히 특별해요. 이 메이크업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우리 멤버분들 예, 메이크업 좀 줌인 좀 부탁드릴게요. 기자님들도 보실 수 있게 쫙 한번 어떤 컨셉인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누가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윤. 저희 이번 앨범에서 가장 큰 특징이 반전미인데요. 저희가 이 반전미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 한번 오른쪽 왼쪽 얼굴을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오른쪽 메이크업 왼쪽 메이크업 다르게 했는데 한쪽 얼굴에는 화려한 이제 저희의 외면 겉모습을 표현을 해봤고요. 또 한쪽 얼굴엔 저희의 내면 이제 순수하고 여린 소녀의 마음 같은 그런 모습을 표현해봤습니다. 외면과 내면을 한쪽 얼굴과 한쪽 얼굴에 다 표현.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반반 메이크업이라 그러죠? 네. 예. 이게 제가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고 날 뻔했는데 아유. 지금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왼쪽 오른쪽 다르게 해서 왠지 2인 1조가 되면 완벽해지는. 네. 그렇죠? 네. 마음에 드세요? 우리 세은 씨? 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못 보신 기자님 아무도 없게끔 줌해서 좀 얼굴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메이크업까지도 또 새로운 이거 아무래도 전 세계에 우리 티네이저들이 다 따라하지 않을까? 예, 이 30대까지도 예. 자, 우리 스테이씨 이번에 그리고 의상이나 메이크업 그리고 멤버들의 자세까지 아주 완벽한 앨범이 탄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미니 앨범이죠?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컨셉만 보시고도 이번에 타이틀곡 색안경 과연 어떤 무대가 탄생을 했을지 무척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길게 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어요? 네!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테이시 분들은 세강경 무대를 위해서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실게요. 네!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난히 티가 더 나는 걸 뭐 쳐다보는 게 더 보여 왠지 그럴수록 더 난 당당해져 기분 좋아지는 걸 머리 넘기면 어디든 지나가네 내 달콤한 향수가 흩날리게 yeah. 항상 내 꾸미는 게 좋아 예쁜 게 좋아 근데 들어봐 yeah. 나도 알아 내 모습이 예뻐 보여 당돌한 걸지도 자꾸만 널 욕하듯 보이겠지만 미안하지만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 난 좀 다른 여자인데 걱정 화려해도 아직 두려운 걸 You should know 나만 끌까 너무 세게 안으면 숨 막혀요 조금 서툴을지도 난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 스테이시 와 스테이시 드디어 무대를 마쳤어요. 기분이 어때요? 너무 떨렸는데 네. 후련합니다. 네. 후련해요. 진짜. 너무 빛났어요. 무대 위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포인트 안무와 그리고 엔딩에 엔딩이 굉장히 강렬한데요? 우리 이제 뭐 다 대화 끝날 때도 다 이러고 끝났네요.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자, 스테이시 여러분들과 이번 앨범 첫 번째 미니 앨범입니다.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눠볼 텐데 일단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컴백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싱글로만 인사를 드리다가 첫 번째 미니 앨범으로 이렇게 컴백을 하게 됐어요. 타이틀곡, 무대, 그리고 뮤직비디오까지 함께 만나봤고 이제 좀 마음이 더 편해졌을 거란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토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오늘 그 첫 무대를 딱 마쳤는데
뭐랄까요? 그동안 이제 앨범 준비했던 그 막 일들이 막 떠오를 것 같아요. 특별히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제이입니다. 제이? 저희가 매 타이틀곡 앞에 Stacy Girl is going down 이라는 시그니처 사운드를 넣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엔 라드 PD님께서 조금 색다른 느낌으로 하고 싶다고 하셔서 멤버별끼리 다 녹음실에 들어가가지고 뭐 추임새도 바꿔보고 멜로디도 넣어보고 하다가 결국엔 제가 영광스럽지만 제이가 제가 됐군요. 네, 이 앞에 제 목소리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와, 축하해요. 아, 여섯 분 모두 했지만 뭐 이제 앞으로 또 계속해서 다른 멤버들 음성도 들을 수 있을 텐데 네. 이게 노래 인트로에 나오는 부분이라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네. 제이 한번 들려주세요. 아, 네. 와우. Stacy Girls is going down. 와. 녹음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되면 난 진짜 내가 될 줄 알았다. 나 너무 너무 아깝다. 아쉽다 했던 윤 저요. 윤. 네. 윤 차기로 가능할지 네.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저는 제이랑 반대되는 분위기로 좀 밝은 분위기로 해보겠는데요. 제스처도 제가 생각을 해왔어요. 좋아요. Stacy Girls is going down. 자, 우리 윤은 다음에 만나볼게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제이가 됐으니까. 근데 너무 좋다. 왜냐면 곡 느낌에 따라서 네. 이번 곡 느낌은 색안경은 제이가 맞았지만 다음에 이제 다른 곡에는 윤의 음성 들어보고 잠깐 지금 수민 표정이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뭐 이런 표정인데 네 저는 다 네. 좋습니다. 다 좋다. 네. 다 안고 가겠다. 네. 좋습니다. 자, 처음 앨범 소개를 했을 때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컨셉이 두 가지죠. 네. 오, 맞아요. 두 가지 컨셉인데 그래서 지금 제 옆에 있어요. 자켓 컨셉도 두 가지로 나왔어요. 굉장히 예, 아마 팬들한테는 굉장히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번 컨셉에 대해서? 네, 이번에는 앨범이 2종으로 나왔는데요. 두 가지 버전이 타입 A, 타입 B가 있어요. 타입 A는 펑키, 타입 펑키. B는 몽환인데요. 이번에 이 컨셉이 두 가지잖아요. 네. 저희가 체크 의상도 있고 드레스 의상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이제 버전에 맞게 재해석해서 녹여냈습니다. 펑키와 몽환이 다 잘 어울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스테이시의 모습을 이번에 또 한 앨범에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앨범 촬영할 때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앨범 촬영할 때도 에피소드 있었죠. 얘기 좀 해주세요. 이상. 저희가 이번에 첫 야외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달리기도 해보고 또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찍는 그런 구도로 사진 찍기도 해보고 또 둘째 날은 시은이 생일이었는데요. 또 특별한 이벤트도 하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시은 씨 늦었지만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이벤트였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그냥 메이크업 수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멤버들이 케이크를 들고 나타나서 노래를 불러주고 또 저희가 그때 팬분들한테 브이라이브로 깜짝 브이라이브 생방송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정말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케이크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 그쵸. 재밌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스테이지 멤버들과 전 세계 스윗도 함께한 시은 씨의 생파였네요. 네. 네. 잊지 못할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테이 씨의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뮤직비디오 역시 마치 두 가지 버전을 한꺼번에 보는 것 같은 눈이 즐거운 굉장히 멋진 뮤직비디오가 탄생을 했는데 뮤직비디오 찍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저희가 자전거를 타는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네? 처음에는 자전거를 둘이서 타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호흡도 맞춰야 되고 처음에는 굉장히 되게 불안하기도 해서 넘어질 것 같고 근데 계속 적응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잘 탔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네. 가장 빨리 늘었나요? 아무래도 윤이랑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막내 라인 쪽이 확실히 네. 네, 잘 탔다라고 지금 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우리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이 스테이시의 미니 앨범 발매를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보내주셨어요. 질문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 관계상 다 만약에 소개해 드리지 못한다면 제가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빠르게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 드릴게요. 자, 국제신문의 이원 기자님, 그리고 스타뉴스의 윤상근 기자님, 엑스포츠 뉴스의 이슬 기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번 앨범을 통해서 새롭게 보여주거나 들려주고 싶은 스테이시만의 새로운 모습이나 컨셉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앞서 발매한 두 장의 싱글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의 앞선 싱글 앨범들은 저희 스테이시의 정체성과 또 스테이시의 장점들을 강조해서 만든 앨범이라면, 저희가 이번에 나온 미니 1집은 저희가 사회적 메시지를 조금이나마 앨범에 녹여서 만든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번 미니 1집에 저희의 예쁜 모습들과 또 저희가 담은 메시지들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선 싱글에서 스테이시의 색깔, 스테이시를 알렸다면 이제 사회적 음성,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시의 생각과 목소리도 더 많이 만나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스포츠Q의 김지원 기자님, 그리고 노컷뉴스의 김수정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타이틀곡 세간경은 스테이시가 데뷔 전 첫 번째로 받은 곡인 만큼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곡 녹음 당시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또 2년 만에 공개하는 소감은 어떤가요? 그리고 이 곡의 매력과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간경이 데뷔조로 결성됐을 때 처음 받았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운 곡이기도 했고, 되게 팬분들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뜻깊고, 저희가 더 오래 연습했기 때문에 더 자신감 있고 이런 모습들을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 되게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거의 한 2년, 그쵸? 네. 그 굉장히 또 아껴뒀던 곡이기 때문에 이번에 딱 타이틀곡으로 선정됐다 그랬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진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할 수 있는 퍼포먼스일 텐데, 솔직히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라 편했나요? 아니면 좀 바뀐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전보단 조금 바뀐 부분들이 많은데, 네, 곡은 여전히 좋습니다. 네. 곡은 여전히 좋다? 파트 같은 거는 혹시 그대로? 파트도 아니요? 많이 바뀌었고, 확실히 저희가 지난 앨범들을 통해서 보컬 색깔들이 각각 더 개성이 뚜렷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는 부분도 확실해지고 뭔가 더 뚜렷해진 느낌이 컸던 것 같아요. 노래는 계속해서 여전히 좋지만 이 노래 자체가 멤버들로 인해서 더 성장한 거네요. 네. 네. 오, 지금 근데 시은 씨를 이렇게 내가 딱 보는데 오드리 헵번. 네, 지금 오드리 헵번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네.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네, 머리핀으로 인해서 약간 티아라를 쓴 것처럼 네, 저희 앨범명을 네, 제 머리 위에 한번 달아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잊을 수가 없겠는데요, 앨범명을. 스테레오 타입. 좋습니다. 자, 아껴뒀던 곡, 여전히 좋은 곡. 하지만 우리 더 성장한 멤버들의 음성으로 듣게 된 세간경입니다. 다음 질문은요, 스타뉴스의 이덕현 기자님, 그리고 노컷뉴스의 김수정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So Bad, A7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이업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블랙아이드 필승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녹음하면서 블랙아이드 필승이 특별히 강조하거나 주문한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블랙아이드 필승이 앞서서 스테이시가 이뤘으면 하는 목표로 뻔한 수치적인 성공과 성과와 성공이 아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우리 멤버들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녹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 PD님께서 딱히
주문이나 그런 강조를 하시기보다는 뭔가 저희 멤버들 각각의 색깔이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디렉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색안경 앨범에 저희 멤버들의 음색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평소에 음악방송 1위나 차트 1위를 꿈꾸긴 했지만 아무래도 누군가의 롤모델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아티스트 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차곡차곡 아주 잘 쌓아나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막 신인 그룹들이 딱 데뷔하면서 저 스테이시 선배님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브이로그로 딱 이제 또 소감 전해주고 그런 모습 이제 곧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은 엑스포츠 뉴스의 이슬 기자님 그리고 노컷뉴스의 김수정 기자님께서 데뷔 전부터 틴프레쉬라는 스테이시만의 장르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번 타이틀곡 색안경에는 어떤 틴프레쉬를 담았는지 그리고 멤버들이 스테이시의 언어로 정리한 틴프레쉬 장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스테이시 뜻이 스털투어 영컬처인데요. 젊은 문화를 이끄는 만큼 좀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게 팀프레쉬 정이고요. 이번 앨범에서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팀프레쉬가 뭐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는데 그중에 이번 앨범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듬뿍 담은 거죠. 네. 네. 또 다음에는 또 어떤 팀프레쉬가 예, 추가가 될지 무척 궁금하고요. 다음 질문은 한국경제 김수영 기자님 그리고 헤럴드팝의 박서영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에이셉 활동 당시 꾹꾹이 춤으로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색안경에서도 특별한 포인트 안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 포인트 안무의 이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포인트 안무가 있고요. 한번 제가 먼저 보여드릴까요? 직접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럼 우리 멤버들이 노래 한 번만 불러주면. 네. 네. 네, 중앙을 보고. 하나, 둘, 셋, 넷.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요. Oh, baby, baby, baby. 짝! 아, 띵! 오 이거 아 띵 오 이거 난리 나겠는데요. 네.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안무가 진짜 포인트 안무예요. 딱 보면 알겠어요. 네. 오, 너무 사랑스럽고 네. 좋습니다. 이 이름을 뭘로 할까요? 포인트 안무의 이름. 이게 아직 저희도 이름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후보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게 이 손가락과 그리고 네? 팔동작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는 안무이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나왔던 이름 중에는 뭐 속눈썹 춤, 마스카라 춤, 뭐 색안경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팬분들께서 꾹꾹이 춤처럼 이렇게 이런 포인트에 집중해 주셔서 한번 후보를 같이 고민해 주시고 많이 아이디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왠지 하나 둘 셋 하는 느낌도 있고 술을 네. 세는 느낌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오, 이건 전 세계 수입 분들한테 네. 함께 이름을 정해도 좋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도 그 중간에 이 춤출 때 네. 전 국민 팔 건강 팔 건강 예, 2두, 3두 지금 굉장히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좋은데요? 오, 좋아요. 요거 요거 이름 하나 제대로 나오면은 우리 기자님들도 아마 다양한 기사들로 이름을 붙여주시지 않을까? 장명의 신들 아니십니까? 기자님들 과연 요 춤 기자님들 예 속눈썹 춤 지금까지 나온 거는 뭐 색안경 춤 뭐 다양하게 있는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심세나 기자님 한투뉴스의 심세나 기자님 그리고 한국경제의 김수영 기자님 어느덧 데뷔 10개월치가 됐습니다. 성장형 아이돌의 대표주자로 스테이시를 꼽을 정도로 음반과 음원에서 모두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멤버들은 각자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체감하는지 또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또 많은 신인 그룹들 사이에서 스테이시가 더 특
특별히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는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쉬는 날마다 연습을 하는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각자 멤버들의 개성과 장점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헤어스타일링이나 뭐 옷 스타일링이나 무대적으로 많이 녹여내서 저희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최근 광고 진행을 했을 때도 각자 멤버들의 컨셉에 맞게 다른 이미지들을 주셨는데 그 이미지들을 각자 잘 소화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스테이시만의 장점이구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그야말로 스테레오 타입에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네. 예 거기에 잠기지 않고 어떤 타입이든 다 소화할 수 있는 그 색이 바로 우리 스테이시만의 색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 어떤 색이든 다 담을 수 있는 팀프레쉬입니다. 자, 스테이시 멤버들의 그 노래에 대한 질문도 왔어요. 이번엔 올 케이팝의 다니 드루터 기자님이시네요. 드루터가 아니라 드루터 기자님. 자, 이번에 스테이시 멤버들의 팝송 커버 영상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급속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혹시 더 도전해보고 싶은 팝송 커버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해외 아티스트 중에 혹시 이런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롤모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언젠가는 헐님의 베스트 파트라는 곡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계속 꾸준히 연습하고 있는 곡이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슬픈들에게 들려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입니까? 그러게요. 아니 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이가 얘기하면 금방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워낙 노래를 잘하잖아요. 네. 언제예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늘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우리 나니님이 너무 놀라시겠는데 기자님이? 자 갑니다. 떨리네요. You're the carpet that I need in the morning. You're my sunshine, the rain when it's pouring. Won't you give it up to me? Give it all. I just wanna see. I just wanna see how beautiful you are. You know that I see it. I know you're a star. 여기까지입니다. 대박 너무 좋아요. 어떻게 진가성을 이렇게 매력적이게 넘나들면서 왜냐면 이게 전혀 진짜 예상이 없었고 제가 갑자기 그냥 언제쯤 만날 수 있냐 그랬는데 준비되어 있는 감사합니다. 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언제든 제이 그럼 전곡은 언제쯤 농담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시은 씨가 옆에서 함께 따라 부르면서 시은 씨도 혹시 준비 중인 커버곡이 있나요? 준비 중인 커버곡이요? 네. 그냥 연습 중인 거는 늘 연습은 하지만 네. 나랑 눈 마주쳤는데 예. 네. 예, 왜냐면 제가 지금 뭐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 원하시면 가능하지만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그냥 지금 한 말이기 때문에 예. 지금 왜냐면 인이어도 안 끼고 있고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앞에 그냥 모니터 스피커만 있거든요. 근데 대단해요. 데뷔한 지 10개월 차에 어마어마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와. 자, 다음 질문은요 이남경 기자님께서 MBN 스타의 이남경 기자님입니다. 전원 센터돌 스테이시가 생각하기에 이번 앨범 컨셉과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가 전 앨범들을 전 타이틀곡에서도 지목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 멤버들끼리 평소에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곡은 진짜 못 고르겠다라고 결론이 날 정도로 정말 멤버 한 명 한 명마다 각각 파트가 정말 개성이 넘치고 이번에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맞아. 네,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 각양각색의 매력이라 합의를 본 거죠 그러면? 가장 잘할 한 명 못 꼽는 걸로 합의가 된 거죠? 네. 큰일 났네. 우리 기자님들 한 명을 고르는 건 다음 앨범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을 고를 수 없을 정도로 다 잘 어울리는 걸로. 자, 다음은 코리아타임즈의 동선아 기자님 그리고 스타뉴스의 이덕흰 기자님께서 주위에서 스테이시를 향한 색안경을 낀 시선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멤버들이 그동안 가져왔었던 특별한 편견이나 색안경이 있었나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전까지는 나에게 맞는 색상이 있고 나에게 맞는 의상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편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런 좀 더 다양한 게 나한테 다양한 것도 나한테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것도 그쵸. 어디에 하나 막 머무르는 것보다 맞아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이 있나요? 우리 스테이시에 대해서 혹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멤버가 있나요? 수민 씨? 저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얼핏 듣기로 저희가 이제 다들 말수도 적고 저희끼리 있을 때는 엄청 신나는데 낯가림도 심하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 차가워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네, 근데 이제 여러 번 보면서 아 얘네는 정말 정말 비글미가 넘치는 애들이구나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멤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절대 차갑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옆에 대기실을 쓰잖아요. 거의 진짜 그 반 친구들 같은 느낌? 까르르 까르르. 뭐가 그렇게 즐거운 겁니까? 오늘도 저 들어오기 전에 까르르 까르르 너무 즐겁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서현 씨? 좀 아무 일도 없고 저희끼리 항상 그냥 하호호 너무 즐겁게 잘 지내고 그쵸? 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도 까르르 까르르 무슨 일이 있으면 난리 나겠어요, 진짜. 네, 전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은 국제신문의 이원 기자님 그리고 브레이크뉴스의 박동재 기자님 코리아중앙데일리의 양현주 기자님께서 데뷔 후에 실력과 비주얼을 모두 갖춘 4세대 대표그룹 대세돌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인지도와 인기만큼 이에 따른 부담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4세대 대표그룹 뭐 그런 좋은 수식어로 불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수식어에 걸맞게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부담감은 정말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치만 그래도 행복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진짜 더 노력해서 우리 스윗 분들한테 팬분들한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하는 스테이시가 되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누군가가 기대한다라는 건 부담감일 수 있지만 달리 말한다면 누군가가 기대하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원동력.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스포츠큐의 김지원 기자께서 주셨어요. 미국 그래미 선정 떠오르는 한국 아티스트 5. 제가 아까 놀라실 거라 그러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미국 타임즈 선정 2021년 현재 최고의 K-POP 등등 4세대 K-POP을 이끌 그룹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 글로벌 활동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상황이 좀 더 좋아진다면 빨리 글로벌 팬분들과 만나고 싶고 저희도 해외 활동을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사실 작년 11월에 데뷔를 해서 아직 해외 공연을 못 해보셨죠? 네. 하지만 이제 뭐 멋진 영상, 뭐 멋진 무대,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전 세계 팬들이 굉장히 댓글 많이 다는 거 보셨죠? 네. 하고 와,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 빨리 우리의 무대를 직접 가서 선보이고 싶다라는 그런 갈증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우리 지금 정말 많이들 다들 열심히 애쓰고 계시니까 곧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헤럴드팝의 박서영 기자께서 데뷔한 지 1년도 안 돼서 화장품, 렌즈, 헤드폰 등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습니다. 앞으로 또 도전해보고 싶은 광고 또는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나요? 이건 저희가 한 명씩 얘기해봐도 될까요? 아, 좋죠.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네, 우선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니부터 한번. 아, 유니부터? 네. 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게임 광고를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뭘 준비를 했어요? 네. 아니 이거는 뭐야 도대체? 뭐 다 준비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두두두두 쓰인 마음 저격.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잘 안 웃는 스텝이 웃는 거 봤죠? 그거는 저격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일단 저분 저격했어요. 감사합니다. 난리 났어. 좋아요. 모든 게임 팬들을 저격하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게임 좋아해요 우리 윤 씨? 네. 그럼 너무 좋지. 그러면 제대로죠. 세은 씨, 시은 씨는? 네, 저는 음료수나 물 광고 이런 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어울려요, 물. 네. 그러니까 아니면 청량한 뭐라 그래야 될까? 이온 음료 같은. 네. 표정 한번 볼까요? 아, 네. 윤이 시작했기 때문에. 자, 물 한번 마셔볼게요. 네. 레디, 액션! 아, 시원해. 너무 시원해. 네. 나 조금 전까지 굉장히 목말랐거든요. 네. 지금 갈증이 싹 사라졌어요. 다행이에요. 너무. 근데 지금 모두 웃고 있는데 제이만 못 웃고 있어요. 왜? 지금 바로 다음이어서 내가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자, 제이. 네, 저는 라면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온 국민이 사랑하는. 네, 맞습니다. 라면 좋아해요? 네, 너무 좋아해요. 순한맛, 매운맛? 저는 순한 맛이요. 한번 가봅니다. 네. 한 젓가락 하는 거예요. 자, 레디, 액션! 아, 맛있다. 이게 아닌데. 순한 맛 맞아요? 매운 맛 아니에요? 순한 맛 확실해요? 좋아요. 예. 자, 아이사. 네. 저는 초콜릿 광고를 잘 어울려. 잘 어울려요. 그러면 한 조각만 우리 먹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초콜릿. 달콤하게 스테이시랑 땡땡 초콜릿. 아, 밀크네. 밀크 초콜릿이었죠? 아, 맞습니다. 느낌이 바로 와요. 밀크였어. 괜찮아요. 네, 우리. 지금. 자, 수민 씨. 너무 좋은데? 지금 광고 찍고 있는 중이에요, 혹시? 아니요. 자, 수민 씨는? 아, 네, 저는 비타민 음료요. 아, 잘 어울려요. 통통, 예. 네. 터지는 비타민 음료. 가봅니다. 네. 통통, 아이 상큼해. 수민이야, 비타민 음료 한 잔, 한 병 할래요? 힘이 쑥, 나 방금 전까지 지쳤었거든요. 네. 근데 보자마자 지금 기운이, 이거 쇼케이스 한 시간 더 해도 될 것 같아. 난리 났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은. 네. 저는 즉석밥 광고입니다. 결국 다 가져가겠다는 거군요. 어쩜 이렇게 다양합니까? 즉석밥은 우리들의 친구죠. 네. 가볼게요. 세윤. 자, 스케줄 마치고 왔어요. 자, 액션. 맛있다. 그럼 이거면 대체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즉석밥이 맛있으면 된 거지, 그죠? 맛있어요. 맞아요. 되니까. 갓한 밥처럼. 네. 연기가 막 피어오르면서 맛있다. 그러면서 우리 식욕을 채워주는, 아, 너무 좋아요. 왠지 오늘 이 미디어 쇼케이스 이후에 광고 계약이 여러 건 체결될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예. 한 분 한 분 뭐 찍을 수도 있지만 다 같이. 어떤 걸로 가볼까요,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가는 건 어떤 걸로 가볼까요? 저희가 가전제품을 또 못해가지고. 가전제품. 좋죠. 어떤 가전제품 하고 싶어요? 저는 안마 의자나 TV도 괜찮은 거. TV, 왜냐면 TV 속에 스테이시가 나오는데 정말 지금 거울 보는 것 같은 느낌일 수 있잖아요. 네. 안마 의자로 가시겠어요? TV로 가시겠어요? 둘 다? 전 안마 의자 하면서 TV 보는. 자, 좋아요. 그러면 세 분은 안마 의자. 세 분은 TV 보는 거예요. 레디, 네. 액션! 어떻게요? 와, 스테이시가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 시원해. 뭐야 이거? 아, 시원해. 스윗 TV. 자, 우리 윤이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결국 안마 의자 하면서 TV까지 보게 된 이 상황, 모든 것이 즉흥입니다. 이렇게 유연하고
이렇게 센스 넘치는 팀이 스테이시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자, 벌써 마지막 질문이에요. 스타뉴스의 윤상근 기자님께서 첫 번째 미니앨범 스테레오타입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성과는 무엇인가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한 번쯤 신인상과 음악방송 1위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아, 맞아. 맞아요. 모든 신인들이 사실 꿈꾸는 신인상, 신인 때만 받을 수 있는 상이기 때문에 네, 왠지 이번에 색안경으로 인해서 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예, 응원해봅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테이시에게 우리 기자님들께서 주신 질문, 질의응답 시간을 함께 해봤습니다. 질문 주신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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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일어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일어난 김에 일어나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네. 자, 우리 일어나서 스테이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6시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시간 10분 뒤에 전 세계에 우리 스테이시의 스테레오타입이 공개가 됩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첫 번째 미니 앨범을 발매하게 됐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다들 건강히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하죠. 네, 또 저희 곡이 담고 있는 메시지들이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재밌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강경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자, 오늘 미디어 쇼케이스를 통해서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께 끝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저희 스테레오타입 쇼케이스 참석해주신 모든 기자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전 앨범보다 더 좋은 모습 그리고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노력 많이 했으니까 스테레오타입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기사도 예쁘게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테이시가 첫 번째 미니 앨범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스타투어 영컬처 젊은 문화를 이끄는 팀이 되겠다라는 네. 그 팀 목표처럼 앞으로 진짜 건강 잘 챙기면서 이번 스테레오타입 그 활동 잘 할 수 있게 저도 팬으로서 응원하겠고요. 왠지 오늘 이 느낌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도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우리 그 스테이시 무대와 이야기에서 느끼셨던 그 마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우리 사랑스러운 스테이시의 첫 번째 미니 앨범 스테레오타입 미디어 쇼케이스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드릴까요? 네. 네, 지금까지 스테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